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결력택견협회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택견꾼 황인무라고 합니다. 먼저 택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택견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있고 무술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무예입니다. 택견은 가까이 붙으면 손으로 치고 잡아 넘길 수 있고 떨어지면 발로 차는 타격과 유술이 혼재된 종합무술입니다. 이번 유튜브 강좌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무예 택견을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택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택견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택견은 크게 다섯 가지 기술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텝입니다. 택견의 스텝을 품밟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택견의 이미지는 품밟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품밟기가 택견의 전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택견의 기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활개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개짓은 택견의 손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한복의 소매끼이 넓어서 새의 날개짓 같다 해서 활개짓이라고 합니다. 활개짓은 몸의 밸런스를 잡고 상대 공격의 길목을 차단하거나 상대의 시야를 가려서 발길질이나 태기질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길질입니다. 발길질은 아랫발길질과 윗발길질이 있습니다. 아랫발질은 택견 경기에서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복싱의 잽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상대방의 하체에 데미지를 입혀서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랫발질은 실생활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실전적인 발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발길질이 있습니다. 택견은 백기신통 비각술이라 할 만큼 발길질이 변화무쌍합니다. 택견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한 번만 정확하게 차면 이기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때문에 택견의 발길질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발길질을 할 때 상대방은 언제든 잡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택견의 발길질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태질이 있습니다. 태질은 상대방을 잡거나 걸어서 넘기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이 넘어지는 것은 승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서 있고 상대방만 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견 경기 승패의 70% 이상이 태질로 승부가 나는 만큼 태질은 택견에서 매우 중요한 수련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법은 너무 큰 부상의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택견 경기에서는 쓰지 못하는 모든 기술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먼저 손기술을 보시겠습니다. 택견 경기에서는 손은 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상대방을 직접 타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법은 주먹, 손등, 손날, 손바닥, 팔뚝과 팔꿈치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술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다음은 발기술입니다. 택견 경기에서의 발길질은 곧게 뻗어서 차거나 밟아서 찰 수 없습니다. 타격 부위도 발등이나 발바닥을 사용해서 타격하지만 예법에서는 곧게 뻗어서 차고 체중을 실어서 밟아차고 발 압축, 발 옆날, 발 뒤꿈치, 정강이, 무릎 등을 이용해서 찰 수 있고 급소를 노려서 강하게 차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들이 많아서 호신술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택견의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택견의 기술들을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실제 적용을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